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과 함께 또 일반 상식 한번 같이 공부할 김현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이제 시사 최근 상식 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자, 첫 번째 주제부터 좀 보기 전에요. 좀 어떻게 여러분들이 상식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지 좀 방향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상식의 여러 가지 주제를 워낙에 여러 가지 주제를 우리가 다루다 보니까요. 키워드를 좀잘 잡으셔야 돼요. 키워드. 그래서 전체 내용을 잘 공부를 하신다라는 마음보다는 키워드를 해당하는 키워드를 뭘로 잡을 것인가? 어떻게 암기를 할 것인가? 키워드를 좀잘 잡으시고 제가 하면서 키워드를 여러분들에게 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반복적으로 자주 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이해를 해야겠다라기보다는 암기를 반복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처음에는 잘 모르겠다 하는 개념도 우리가 아주 어려운 이론적인 이해를 필요로 하는 건 아니니까요. 좀 자주자주 반복하면서 암기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접근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약간은 정치적인 주제도 있을 거고, 사회적인 관점에서 차이 나는 부분들도 시사상식은 다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어떤 한쪽 입장에 서서 입장을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좀더 이야기가 좀 수월해요. 우리가 어떤 지금 면접을 준비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떤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는 건데, 우리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다 보면은 약간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든 우든 또 어떤 입장, 뭐 찬성이든 반대든 어떤 입장이든 그 개념을 우리가 좀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입장을 좀 가지려고 노력해 보는 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 혹은 전 세계를 힘들게 하는 바이러스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줄여서 코비드19라고 얘기하는데요. 코비드19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일단 키워드는 처음에는 우리가 이거 우한폐렴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이것이 중국의 우한에서 발생한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감기 바이러스의 확장 형태냐와 관련한 논쟁이 여전히 있습니다. 특히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할수 있는 미국과 중국에서 코로나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를 가지고 지금 논쟁 중에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어디다라고 공부하시기보다는 일단 우한시에서 최초로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요거 잡으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요. 자, 1월 7일 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신종으로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라는 것까지. 그래서 처음에는 우한폐렴이라고 불렀다가 공식 명칭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바꾸게 되었다. 요거 여러분 챙겨두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얘기한 것처럼 코비드19로 명명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내려졌고, 자, 우리나라에서는 한글 명칭으로 코로나19 이렇게 사용하고 있죠.